Allah. Buryang Jungseng Hanyo Ik Chonin Haya도타를 취하면 시명 대승보살이니 대승보살 이것이 이름이 대승보살이니 구차승고로 명이마설이라 마살, 마, 큰 보살, 이 말이야. 옆이 제자가 예컨대 여러 아들들이
추러 화택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열애의 마음은 대승 그랬죠, 제목을. 요건 이제 세 번째 줄 중간까지 이제 할 건데 앞에 이제 그러니까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그건 전부 방편이고 열애의 본래의 마음은 대승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대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승도 해당되고 보살승도 다 해당됩니다. 석줄 반만 읽겠습니다. 사리자야 여피 장자가 견 제자 등이 안은 득출 화택하야 도 무에처하고 자유 재부 무량 일세 등의 대거로 이사 제자 하나니 거기까지 사리부라 저 장자가 이 비유 이야기죠. 장자가 여러 제자 등을 보고 제자 등이 안온 득출 화택이라 편안하게 불타고 있는 집에서 다 나왔다 이거예요. 나올 때는 전부 이제 양거 놓고 우거 뭐 이런 거, 그 장난감 자동차, 있단 소리 듣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갖고 도움 무에처라. 밖에 나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는 곳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자유 스스로 생각하기를, 재부 무량일세. 자기는 재산이 한량이 없어. 어마어마한 부자라. 그래서 이런 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이 시시한 수레를 줄 게 아니고 의리의리하게 생긴 아주 뭐 좋은 수레,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좋은 수레를 평등하게 대거로서 큰 수레로서 이사 제자 하나니 제자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당연하죠. 뭐 어차피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면, 뭐, 제일 좋은 걸로 물려주고, 그게 뭐, 수십 년 타다가 팔아도 뭐, 돈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을 그런 훌륭한 차로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그거는 결국은 속뜻은 뭔고 하니, 열애의 마음은 대성 그랬어요. 그 열애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큰 수레, 좋은 수레 주려고 하듯이 부처님의 마음은 역시 이제 모든 중생들에게 일불승, 일불승. 너도 전부 부처다.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조금 더 나하고 차별이 없는 그런 부처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자 하는 게 부처님 본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견 제자 등이
안온 득출 화택하야. 편안하게 화택에서 나왔다. 화택하야 도움 외쳐하고 두려움이 없는 곳에 이런 것을 보고 자유 제부 무량일세 제부 무량일세 등이 대거로 평등하게 큰 수레로서 이사 제자 하나니 그 다음에 거기까지 쓰셨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저 밑에까지 넉자 놔두고 밑에까지 읽겠습니다. 열애 역부 여시하야 위 일체 중생 지부라 약견 무량 억천 중생이 이 불교문으로 출 삼계 보 포에 험도하야 더 열반락하고 거기까지 열애도 역부여시하야 그 아주 부잣집 장자가 아이들을 그렇게 그 수레를 준다 하고 달래서 나오듯이 열애도 역부여시해서 일체 중생 지부라 일체 중생의 아버지다 이 말이야 일체 중생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이 법화경에서 가져간 말이라 일체 중생의 아버지라 그 법화경에서 탕자 이야기도 그 그대로 가져가서 아 그 했고 뭐 예수가 또 3년 동안 없어졌는데 저기 이제 아 인도에 가서 불교 공부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일체 중생의 아버지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육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 또 정신적인 아버지가 또 있어요. 그건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약겨 무량 억천 중생이 만약에 무량 억천 중생, 한량없이 많고 많은 중생들이 이 불교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문으로서 출삼계 고포의 험도 삼계 고통 두렵고 두려운 그런 험한 길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나서 열반 얻은 것을 보고 편안한 안락 얻은 것을 보고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결되는데 거기까지만 일단 쓰겠습니다. 여래도 역부 여시아야 오늘 아버지 한 분 얻었어요. 예. 부처님 우리 아버지인 줄 미처 몰랐네. 예. 그래서 그 우리 출가한 스님들 또 신심 있는 불자들은 석가모니 석자를 쓰잖아, 성을. 그리고 대원성 보살님도 항상 석대원성이다. 이제 세세생생이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 말이야 그 말을. 예. 그 옛날에 대만에서 세계 불교도 대회가 있었는데 청담 스님이 이청담이라고 성씨가 이시거든 이청담이라고 명함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이고 또 주니까. 이청담, 이 속인이구나. 이렇게 알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큰 스님인데 저 밑에다 갖다 앉혔어요. 그 대만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속가성을 쓰면은 속인인 줄 알아요. 처사인 줄 알아. 웬 처사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구나. 그리고 저 밑에 앉힌 얘가 있어요. 그래갖고 개망신을 하고 돌아왔어. 그 석이라고 그 명함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이제 호적, 그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불법 안에서는 석시를 써야 그게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부 석시 쓰세요. 석. 그래, 부처님 세계에서, 불교 세계에서는 그게 영험이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고, 알아주고. 예라도 역부 여시아야. 그래 자기가 불자라고 대원성 보살님처럼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은 석시라고 쓰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여기 분명히 뭐 일체 중생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뭐 그게 어디 빈 말도 아니고 무슨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이 법화경 같은 이 훌륭한 경전에 딱 이렇게 못 박아놓은 말인데. 예. 예래도 역부 여시아야 위 일체 중생 지부라. 일체중생 지구라 약견 무량 억천 중생이
이 불교 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문으로서 주 3개고 후에 험도하야 후에 험도한 길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두 열반 낙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줄 불법장하고까지 읽겠습니다. 열애 이시에 변작신념하되 아유 무량 무변 지혜력 무해 등 제 불법장하고 거기까지 열애가 그때 그 말입니다. 열애가 그때 변작 신념하되 곧 이러한 생각을 했다. 무슨 생각인가 하니 나에게는 있다 이 말이요. 무엇이 있는가 하니 한량없고 가염 지혜와 열 가지 힘과 사무에 두려움 없는 등 온갖 불법의 창고가 있다. 그런데 중생들에게 그걸 놔두고 소승법 저기 뭐저 사성계나 팔정도나 뭐 시시한 그런 거 십이인예나 그런 거나 가르치고 말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거는 이제 아주 불법 가운데 큰 불법의 큰 바다 가운데 조그마한 그런 그저 개울물하고 같아요. 그 요즘은 이제 그 교통이 빈번해가지고 말하자면 남방불교 소성불교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불교를 부처님의 원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불법을 깊이 모르고 널리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현혹이 많이 돼요. 현혹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아주 큰 바닷물 중에서 아주 겨울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껏해야 거기서는 뭘 가르쳐?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팔정도, 12인년, 그거밖에 안 가르쳐요. 그것이 기본이라, 육바라밀이 없어요. 육바라밀이 없어. 육바라밀은 보살불교거든. 보살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보시지계, 인욕, 정인, 선정, 지혜가 없어. 그렇게 차이가 나요. 불교 안에서도. 그런데 뭐 사무량심이니 사선법이니 무슨 뭐 또 환경에서 말하는 십바라밀이니 그런 게 있을 까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말하죠. 그러면 초기 그런 소승불교하고 발달된 대승불교하고 차이를 어떻게 알면 되겠느냐.
비유하면은 우리 전화를 쓰는데 초기 그 가정에서 두고 쓰는 유선 전화하고 그거는 이제 소성불교라. 지금 들고 다니는 아주 스마트폰, 아주 발달한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요. 지금은 스마트폰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이 세상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잖아. 뭐든지 물어보면 그 대답 다 해줘. 뭐든지 물어보면. 그렇게 뭐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알람도 있고 무슨 거울도 있고 후라시도 있고 무슨 뭐 시간도 있고 무슨 외국어도 번역해주고 통역도 해주고 안 되는 게 없어 그 안에서는. 그렇게 전화기가 발달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우리가 공부하는 화엄경 불교, 법화경 불교하고 같은 것이고 지금 남방에서 들어온 소성 불교는 옛날 초기에 유선전화 집에서 옮기도 못하고 유선전화, 청색전화, 뭐 백색전화 할 때 그 초기 전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너무 아주 정확한 비유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이제 내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 하는 소리니까 무조건 내 말만 믿어도 돼요. 또 이걸 이제 검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많이 하셔서 비교하면서 검증도 해볼 필요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딱 생기면 더 이제 그 믿음이 강해지고 말하자면 딴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그 설득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열반 이야기도 열반은 편안하게 딱 이렇게 열반을 얻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낸다. 그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낸다. 그러면 이제 화엄경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열반은 그 외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삿된 종교다. 그래요.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니 뭐 할래? 아무 할 일 없잖아요. 보살이 공부 실컷 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열반에 들어가지 마라. 중생들하고 같이 살면서 울고 불고 같이 해야 된다. 고통. 남의 고통까지도 지 고통으로 받아야 할 파인데, 지 고통을 왜 싫어하느냐? 거기서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그것이 바람직한 불교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받는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 고통도. 그게 이제 보살, 대승 보살의 정신이라. 고통 벗어나는 거 소승 불교에서나 권장하는 일입니다. 이고 등락이라고 하는 말, 고통을 떠나서 낙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소승 불교예요. 소승 불교에서 항상 하는 소리라. 대승 불교는 고통을 자청하는 거예요. 지장 보살처럼. 고통을 자청하고 남의 고통까지도 내가 대신 받고 이게 이제 가장 고급 불교, 우수한 불교입니다. 그런 관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제대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소성불교하고 대성불교하고 비교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뭐 소승, 대승 이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써버리잖아요. 불법장하고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쓰시겠습니다. 열애 이시에 변작 신념하되 곧 이런 생각을 했다. 아유, 나에게는 한량 없는
알량 없고 가위 없는 지혜와 힘과 무예 등 모든 불법의 창고가 있다. 무변 지혜, 무량 무변 지혜력, 무에 등. 제 불법장하고 여러 불자님들은 참 이 대승 불법 그 중에서도 화엄경, 법화경 이거 정말 잘 만났어요. 정말 지금 포교당이나 뭐 절에서 그 이런 대승 불교는 뒷전으로 하고 그 소승 불교를 가르치는 그런 곳도 많아요. 사실은 열애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 나에겐 한량 없는 그런 그 지혜와 힘과 무예 등 온갖 불법의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중생들에게 중생들은 전부 내 자식인데 내 자식들인데 전부 그 훌륭한 대승법으로서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불교보다도 보살교가 더 높다. 선불교에서는 열애선보다도 조사선을 더 높이 친다. 그게 똑같이 그렇게 맞아떨어지고 이런 데서 나온 이야기라 그런 게 전부가. 그런 설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